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척추 질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환자들을 보다 보면 외래 오셔가지고 참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허리가 아파서 와서요. MRI를 꼭 찍어야 하나요?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신경주사를 맞아라, 주사를 맞으라고 하는데 엉덩이 주사도 있고 신경주사도 있고 신경차단술도 있고 신경성형술 시술 같은 게 있다는데 그게 다른 게 뭔가요? 효과가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싱크대가 고장이 나서 꽉 막혔다 그러면 우리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싱크대 배수관에 물이 지나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싱크대가 딱 막히면 처음에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건 뭐예요? 다이소 가서 뚫어뻥이라는 걸 사갖고 한번 부어보잖아요. 부어보면 이게 잘 빠져나가면 아, 괜찮구나. 근데 그게 안 되면 또 거기 가서 꼬쟁이 같은 걸 사와가지고 이렇게 쭉쭉 땡겨 넣어가지고 안에 묻은 걸 꺼집어내죠. 그걸 두 번째로 한번 해보고. 세 번째는 그것도 안 되면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뚫어보든지 내시경을 보든지 이렇게 해서 뚫어보죠. 그것도 안 되면 자, 배관을 다 갈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그런 절차를 가는데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도 자, 척추가 아프면 다 수술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딱 하시면 아닙니다. 척추질환은 80에서 90% 정도는 수술 안 하고 그전 단계인 시술이나 주사치료로도 어느 정도 유지가 잘 가능하고 활용이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척추 수술은 싱크대 배수가 막혔을 때 절차대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듯이 척추가 아프면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를 먼저 해보고 그게 안 되면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최소 침습 수술로 해가지고 최소한의 환자에게 손상이 적게 가게 이렇게 치료를 해 가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흔히 말하는 고정술이라고 유압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I를 꼭 찍어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린 엑스레이만 보고 아, 신경이 눌렸어요. 디스크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의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어디가 아프신지 정확히 알아서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엑스레이를 보고 환자 이학적 검사 추측을 할수 있는데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공격 목표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뭐 군대 사격이라든지 훈련을 할 때도 목표가 정확해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 건데 목표를 두루뭉술하게 잡으면 치료도 두루뭉술하게 가겠죠. 그래서 MRI라는 거는 우리 디스크라든지 신경 조직을 가장 잘볼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검사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신경 주사랑 혹은 신경 차단술이랑 신경 성형술이랑 시술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효과가 둘다 똑같아요,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자, 신경 차단술, 신경 주사 예전에 오시는 분들은 이거 뼈주사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뼈주사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뼈주사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고요. 신경주사 또는 신경차단술, 뭐 전문용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에 저희가 이제 주사를 놔서 신경이 안 아프게 해주는데 쉽게 이해하시려면 신경 통증 차단술, 통증을 차단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경 성형술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허리가 아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살펴보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물리학적인 장애와 그 다음에 이 디스크가 계속 이제 나와서 신경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눌리니까 여기서 신경이 이제 염증이 생기고 붓겠죠. 부종이 생기겠죠. 화학적 작용 두 개가 겹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거는 물리적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거. 신경이 눌려서 부어 있는 그리고 염증 세포가 모여 염증이 생긴 화학적 이 장애 두 개가 있는데 자 신경 주사라 신경 차단술이란 시술은 물리적인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부어 있으면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 신경이 이렇게 부어 있으면 꽉 끼니까 아프겠죠. 우리가 이제 손을 상처가 났을 때 손을 비벼도 막 아프잖아요. 마찬가지 신경도 부어 있으면 막 비벼지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은 거를 줄여준다, 화학적으로. 그게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 성형술 같은 그 시술이라는 거고, 물리적으로 누르고 있는 걸 없앤다. 이거는 이제 수술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수술. 그게 뭐, 내시경 수술도 있고, 척추 유압술도 있고, 수술의 범위에요. 시술과 수술의 차이는 그겁니다. 시술은 화학적으로 장애가 있는 부분을 고쳐서 우리가 편안하게 해준다. 수술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장애가 있는 부분을 제거해준다. 그런데 우리가 허리가 아픈 경우, 디스크가 있는 경우는 이두 개가 합쳐져 있는데, 두개 다를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공사가 너무 크지. 아, 아픈데? 배관을 다 뜯어 고쳐요. 이건 아니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거죠. 환자한테 아픔이라든지 아니면 환자 손상이 가장 적게 하면서 이제 환자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도 해주는데, 신경차단술과 신경성행술의 차이는 뭐냐? 신경차단술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신경 통증 차단, 통증을 줄여주는 주사다. 두 번째는 신경성형술은, 그럼 성형하면 성형수술이 신경을 이쁘게 만들어주는 건가? 이렇게 이해하시기 쉽잖아요. 성형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신경이 부어있는 거를 이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기를 줄여주면 이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 신경차단술 같은 경우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 옆에서 이렇게 쏩니다. 쏘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쉽게 신경차단술 같은 경우는 양이 적어요. 신경성형술과 비교해서 신경성형술이 양을 한 100을 쓴다 그러면 신경차단술은 한 20? 10? 이 정도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기가 제가 말씀드렸죠. 목표가 여기 있다. 이 너머에 있다. 그럼 신경차단술은 멀리서 이렇게 물총을 쏜다고 생각하면 앞에 막혀 있거나 그러면 이게 툭툭 하면서 튀어가지고 이만큼 뒤에 신경이 지나간 자리 가는 양이 적겠죠. 막혀 있으면 잘안 가겠죠. 신경차단술은 양도 적고, 그 다음에 막혀 있으면 그 효과 면에서도 조금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급성으로 아픈 경우에는 효과를 나타내는 분들이 많다. 두 번째, 성형술 같은 경우는 이 막혀 있으면,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 뭐가 막혀 있으면 이걸 뚫고 넘어가서 정확히 그 자리에 가서 많은 양으로 화학적으로 부어 있는 염증이 생겨 있는 염증 세포들을 희석해서 확 씻어주고, 그 다음에 약물들도 많이 가니까 사실은 효과 면에서는 신경 차단술보다는 신경 성형술이 훨씬 효과가 좋겠죠. 비용 면에서는 이쪽이 조금 더 비쌀 거고. 근데 처음부터 그러면 신경 성형술을 해주세요. 그럼 신경 성형술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싱크대 고장 났을 때 하듯이 처음에는 작은 가래로 막을 수 있는 거를 포크린으로 막으면 안 되잖아요. 가래로 막아보고, 환자분들의 통증은 보통 이렇게 있다 그러면 통증 역치가 이렇게 아파서 통증 역치를 넘어가면 너무 아파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좀 낮춰주고, 그 다음에 운동 치료나 약물 치료로 일상생활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데, 이게 신경 차단술로만 유지되면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신경 성형술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아주 급성기 환자들이 왔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신경 차단술을 또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허리 치료가,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허리 치료 8, 90%는 수술 안 하고도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허리 치료는 아팠다, 또안 아팠다, 이걸 반복을 합니다. 근데 허리 치료, 저희가 허리에 신경 차단술이든 약물 치료든 물리 치료든 신경 성형술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시술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환자가 운동으로 허리 근육이 튼튼하게 만들어서, 운동을 해서 기둥을 잡고 있는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최종 목표는 운동 치료와 근육 강화 쪽으로 갈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건데, 그게 아프면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덜 아픈 상태에서 운동 치료와 병행해서 갈수 있게끔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넘어서면 사실은 물리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즘은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합니다. 저도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고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어깨 수술이나 무릎 수술할 때 구멍 두개 뚫어서 이렇게 관절경을 넣어서 수술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깨, 허리 부분도 내시경을 넣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한 300배 정도 확대해서 정확하게 보면서 아픈 부분에 딱지 같은 굳은살 배겨 있는, 굳은살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신경을 누르는 물리적인 그 굳은살을 살짝 떼내주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만족해하시고, 일상생활로 복귀도 한 3, 4일 내에 복귀해서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허리 아픈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허리 아픈 거 80에서 90%는 수술 안 하고도 잘 치료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진료 시간, 항상 진료가 늦게 끝납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 CM병원을 찾아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또 친절한 진료, 그 다음에 뭐가 원인이고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치료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가, 환자가 앞으로 치료를 어떻게 받고 치료 경과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나의 그 일상생활과 치료를 병행해서 같이 갈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만큼, 또 환자분이 해야 될거 이만큼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길어지고요. 저희 진료실 안에 들어오면 최대한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설명드리고 만족하고 나가실 수 있도록, 진료실 문을 열고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은 CM병원 최병섭을 찾아주십시오. 저희 CM병원을 믿고 찾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여러분의 허리를 튼튼하게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